동수역에서 장애학생 지하철 안전체험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인천시와 APC가 오는 2014년에 개최될 인천장애인 아시아경기대회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연수구 보건소가 운영하는 찾아가는 건강체험관을 소개해드립니다. 9월 27일 민트TV 뉴스 시작합니다. 장애학생 지하철 안전체험 행사가 동수역에서 교통안전의 달을 맞아 지난 25일 실시됐습니다. 이 행사는 인천 성동학교 장애학생 40여 명에게 지하철역과 전동 열차 이용 시에 필요한 안전관리 교육 등 실습 체험을 하게 함으로써 장애인 학생들의 지하철 이용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고 지하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됐습니다. 이 학생들이 전철을 이용하는데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 다시에게서 그 전철 이용하는 데 있어서 기초 질서 지키기라든가 특히 에스카레이터 이용하는 등등의 그 안전상 주의할 그럴 사항들을 체험하기 위해서 행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역무시설 견학과 승차권 발권, 게이트 통과 체험, 승강장 안전관리와 전동차 이용 안전체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교통약자인 장애인들에게 자신감을 고취시키고 교통사고 안전 예방에 기여되기를 기대해봅니다. 민트TV 뉴스 변혜영입니다. APC라 불리는 아시안장애인올림픽위원회와 인천시, 그리고 대한장애인올림픽위원회가 2014 인천장애인 아시아경기대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를 위해 인천시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APC 회장인 다토 자니엘 아부지린과 대한장애인올림픽위원회 윤석용 회장 등이 참여해 앞으로 열릴 2014 장애인 아시아경기대회 현안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인천시는 우리 장애인에 대한 권리 증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가고 또 이것이 인천 장애인 올림픽 장애인 아시안 게임 때 꽃 피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는 매회 아시아 경기대회가 열린 직후 개최되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에 APC 측에서는 인천시에서 그 전통을 따를 수 있도록 허락해 준 데 대해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And we would like to thank you, Mayor, for contributing to the tradition of the Asian Paralympic Committee of having this game every 4 years and after the Asia Games. 인천시는 2014 장애인 아시아 경기 대회를 기록보다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깰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따라서 대회가 진행되기 전까지 다양한 장애인 복지 정책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민트TV 뉴스 오병민입니다. 심한 일교차와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는 요즘 여러분들은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연수구 보건소가 시민들에게 건강을 위해서 찾아가는 아파트 건강체험관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함께해요 건강체험 한마당이라는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찾아가는 아파트 건강체험관은 건강한 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정보 제공을 통해 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개인의 생활습관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아파트 주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아파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저희 연수구는 타지역에 비해서 아파트가 85%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건강한 아파트를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의 건강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건강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아파트 건강체험관은 건강한 생활터를 만들어가는 아파트로 옥년동 백산이차 아파트, 송도동 금어어울림 아파트, 자이하버뷰 아파트가 시범사업단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주민들이 다시 한번 자신의 건강에 관심을 갖고 점검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 건강한 생활 실천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시민기자 조규수였습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올해 8월까지 화재 건수가 작년에 비해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인천 지역 화재 건수는 전년 대비 1244건에서 1116건으로 6%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망자 또한 8명, 부상자 42명, 주거시설 화재가 257건으로 감소했습니다. 청라 국제도시의 우리나라 최고 높이인 450m 전망타워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 1월 모든 기본 설계를 마무리했으며 2013년 착공을 목표로 입찰 공고를 내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부평구 청천보건지수가 장년기 여성을 위한 건강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은 오늘 10월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며 각종 여성 성인병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방법이 소개될 계획입니다.